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 지금 양서면 복포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실거주하기 굉장히 좀 좋으신 그런 좀 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여기 복포리 하면은 잠실 송파에서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고요. 아신역도 이용하시기 굉장히 좀 좋으세요. 아신역이나 이제 국수역 가시기가 뭐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6번 국도에서 가까운 소규모 단지에 입지해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현재 그 소유자분께서 약 2년 전에 신축을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도 뭐 거의 컨디션은 굉장히 좀 신축 컨디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약한 45평, 46평 되는데, 예, 굉장히 넓어요. 대신에 이제 마당이 좀 좁은 편이고, 집이 큰 대신에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제가 소유자분을 좀 만나보니까, 예, 굉장히 좀 서글서글하니 사람이 좋으시네요. 예. 본인이 이제 매입하셨던, 예, 금액 그대로 그냥 좀 진행하신다고, 또뭐 조금 뭐 수리하거나 손볼 거 있으면 약간의 조정도 좀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굉장고,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모로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입니다. 차량 교행 충분히 가능하도록 도로 폭은 굉장히 넓게, 예, 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진입하시기 편하실 거고, 근데 이제 2차선 도로에서 본 단지로 진입하는 초입에 약간 좀 경사가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인데, 뭐 세단이 못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만, 개월철에 그 아래 집들이 좀 제설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사시는 분들이 눈 오고 하면 다 나오셔가지고 집 앞에는 다 이렇게 제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설이 안 되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경사는 되기 때문에 필수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쭉 올라오시면, 네, 바로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딱 대충만 봐도 집이 굉장히 크죠. 거의 약간 정사각형 박스형의 지붕만 박공형으로 돼 있는, 네, 그런 설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이 상당히 넓어요. 넓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박스형 약간 주택이라서 2층에 테라스라든가 뭐 이런 공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2층에 조금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진입하시면 요 앞에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세대. 예, 세대는 충분히 됩니다. 대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세대 충분히 되고요. 대문도 상당히, 이렇게 보세요, 상당히 넓어요. 예, 활짝 열수 있게끔 돼 있고, 경계에 따라서 지금 옹벽 시공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는 또 보강토 작업이 좀돼 있고, 그리고 철제 펜스로 또 시공 깔끔하게 다잘돼 있습니다. 본 주택은 잔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예, 다 공구셔가지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주택의 우측, 뒷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우측 부분인데, 판넬로 확장된 이 부분이 이제 창고 겸 서브 주방 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외장 마감을 좀 예쁜 걸로 하면 더 좀, 그죠? 예뻐질 것 같아요. 징크 아니면 같은 팝벽이라든가 뭐좀 세라믹 사이딩 이런 걸로 좀 마감 조금만 하면, 예, 좀 예뻐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마당 앞쪽이 이제 메인, 예, 마당이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앙증맞게 잔디 돼 있고, 뭐 단풍나무, 뭐 여기 뭐 자두도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유실수 조금 있고, 텃밭, 예, 거의 뭐 그냥 안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죠? 근데 뭐 지금 뭐 호박, 당근 뭐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안 하시고, 저기 정화조 메리트 돼 있고요. 아, 우수는 진짜, 와, 물 하나는 잘 빠지겠네요. 자, 요 공간이 이제, 예, 포장이 돼. 여기 이제 거의 메인 마당이 같이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잔디가 너무 관리하기 좀 그래서 다 포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데크를 짜셔가지고 지금 캐노피 시설은 이렇게 다돼 있어요. 렉산으로 해가지고 각관하고 렉산으로 해서 다돼 있는데, 여기도 데크 짜시면 바베큐장이라든가 뭐 수영장 놀수 있게끔 충분히 공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별 지하수, 당연히 대공으로 안반 시공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외 수도가, 예, 뭐 있을 건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확장된 창고 부분 양쪽으로 문이 좀 터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형이 경사면에다가 이제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2단으로 좀 토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는 유실수들, 여기 뭐 이게 오미자인가요? 뭐 하여튼 오미자, 자두, 뭐 이렇게 유실수가 쫙 있고 텃밭으로 좀 쓰셔도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철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고, 물빠지는 요런, 예, 빗물빠지 요런 기능도 보면 일자로 해가지고 잘 돼 있어요. 확실히 또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저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금액대가, 예, 괜찮죠. 요즘 확실히 금액대가 괜찮은 금액으로 많이 좀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런 매물은 좀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여러모로 하여튼 뭐 전원생활 시작하시는 분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관리할 게 크게 없어요. 그죠? 뭐 외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벽돌 마감의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의 벽돌 마감, 박공형 지붕에 스페니쉬 기와로 시공되어 있는 그런 박스형 구조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문 이렇게 보시면 코렐 브랜드의 이제 압축식 시스템 도어로 좀 고가 자재로 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습니다. 바닥 다 타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벽면이나 천장은 루바, 우측에 예, 신발장. 그리고 특이한 거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진입하시면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또 시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들어오셔서 우측부터 한번 보면, 자, 우측이 이제 1층의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붙박이장도 다 시공되어 있고, 에어컨, 네,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방 안에 욕실. 자,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확실히 뭐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예, 네,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예, 네, 방.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정면이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입니다. 아, 약간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가. 그리고 이쪽 주차장 쪽으로 창을 크게 예, 빼셨고,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해서 뭐 일조량이라든가 뭐 이런 공간감은 굉장히 좀 예, 좋네요. 그리고 벽면도 다 타일로 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주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일랜드 시타 되어 있고, 뭐 그냥 깔끔하죠. 예, 깔끔합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요. 하부장 상부장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고, 그렇죠? 이렇게 3구 인덕션 빌트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인데, 이 공간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시면은 서브 주방, 냄새나는 그 조리 여기서 이렇게 예, 가스레인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서브 주방이 엄청 넓네요. 넓습니다. 그리고 저쪽 일부 이제 창고, 예, 주방하고 이런 다용도실, 그 다음에 창고 공간 연결이 이렇게 3박자가 딱 돼 있으니까, 실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주부님들이 살림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 다음에 뒤편에 또 창고까지 이렇게 좀 구조가 돼 있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예. 2층 안 쓰실 경우에는 문 닫아 놓으시면 좀 난방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멀바우 집성목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루바 마감이 되어 있죠. 나무 자재를 좀 많이 예,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 2층 정면에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소유자분께서는 자녀분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전체 이제 자녀분들이 좀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 쓰고 있는데, 지금 벽체라든가 가구 예, 다 도화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 같으면은 그냥 페인트 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틀 요런 부분은 다 세제로 다 지워져요. 입주 청소하실 때 요런 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벽면 같은 부분은 도배하지 마시고 예, 페인트 칠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직접 이제 제가 원하는 색깔로 칠하시면 깨끗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이 이제 넓은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이 굉장히 넓고요. 여기도 뭐 장도 있고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이 이제 유일한 테라스 공간인데, 여기다 또 주방을 이렇게 예,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간단한 조리 같은 건 또 2층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또 음식물 가지고 1층에서 2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예, 여기다 이제 간단한 조리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조리 시설 다 꾸며 놓으셨어요. 아, 예.
아무튼 뭐 여기가 이제 아이들 침대네요, 그죠? 방도 마찬가지로 페인트 한번 칠하시면 됩니다. 페인트가 제일 비용이 예, 좀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예, 좌측에 예, 욕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2층의 욕실이죠. 예, 욕실 이제 선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1층하고 같은 컨셉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욕실 예, 다 돼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여기 아이들 옷 갈아입히고 뭐 하시기 그런 구조로 지금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층에 이제 두 번째 방은 아담하네요. 사이즈가 아, 붙박이장 역시 다 돼 있고 예. 뭐 병체 2층 전체는 일단 페인트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뭐 도배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라면 페인트질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거실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요 거실도 만약에 방이 나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 요쪽에 가벽 치시면 바로 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2층에만 방 3개를 뺄 수가 있어요. 거실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서면 복포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 뭐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좋고 주택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5평, 46평 정도 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순수하게 건축비, 기본 뭐 기반시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축비만 해도 3억이 거의 다 될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집도 뭐 이렇게 오래된 집도 아니고 괜찮고 서울 접근성 좋고 뭐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예, 굉장히 가성비 좋은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 이제 단지 초입에 경사가 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리를 더 까서 이렇게 좀 잔디를 시공해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상태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 여기 소유자분이 실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미리 답사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다음 매물 채널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